와, 씨. 지금까지 본 아이언맨들 중에 저는 1등입니다. 네, 상준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네, 또 아이언맨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마블 아이언맨 마크 33 실버 센츄리온 아머 수트업 버전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마크 5 수트업을 보여드리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오랜만에 조회수 좀 잘 나왔어요. 아, 60만 뷰 나왔나? 이번에도 뭔가 이제 아머가 입혀지는 느낌의 아이언맨을 또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이 마크 33 실버 센츄리온은 아이언맨 3에 나왔던 그 하우스 파티 프로토콜 그 중에 한 명이 한 개의 기체고, 특히나 그 블레이드로 알드리치 킬리언의 팔을 동강냈었던 그런 수트 되겠습니다. 핫토이에서 그 하우스 파티 프로토콜 전종이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그 많은 수트들 나온 거 출시 중에서 마크 33도 출시는 했었고요. 이번에는 네, 그 마크 5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뭔가 열리는 느낌, 네, 요거를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이렇게 딱 가가지고 그저 그 공사장에서 이렇게 탁 이렇게 자연스럽게 입히잖아요. 뭔가 그 모습을 조금 표현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고요. 가격은 네, 이제 꽤나 올라갔습니다. 네, 50만원 중후반대, 57만원대입니다. 한 5,60은 이제 줘야 핫토이 한 채를 이제 살 수 있는 네,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의 티바님 팁을 드리자면은 앞에 나왔던 지금 아이언맨 다이캐스트들 혹시나 구입을 안 하신 분들은 중고 미개봉 매물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20만원, 30만원 정도 사이 때 좀 개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모으시는 분들은 네, 지금 좀 줍줍 하셔도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름이 뭐 실버 센츄리온답게 실버의 레드 색상인데요. 이런 데 보시면 이제 아이언맨 3에 막 출동했었던 아마 얘는 샷건 같긴 하네요. 얘는 좀 샷건 같고 얘도 뭔가 마크 8, 9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요런 애들 마크 41 본즈 같기도 하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이캐스트가 들어가 있는지가 저한테는 가장 뭔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와, 오, 다이캐스트다. 약간 요즘에 약간 무게충 아니에요? 예. 합금 좋아하고 자꾸 좀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베이스 자체가 블랙 앤 골드인데 본즈의 뼈대를 조금 이렇게 해준 것 같고 오! 저 본즈 있는데 본즈도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베이스가 본즈예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 지금 다 똑같고요. 아래쪽에 허벅지 이런 안쪽 부분들 디테일도 본즈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살짝 나와 있는 금색 조형 있죠? 그게 네, 요 친구예요. 주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살짝 네모나게 이렇게 빛나는 이런 부분들도 본즈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하체 쪽 보여드리면 이때의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이 참고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여기 이제 돌기들 붙여놓는 그런 거 외에는 많이 비슷하고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 아크리액터 바깥에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도 같아요.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을 굳이 찾자면 이 옆구리 부분의 느낌이 도색이 살짝 다르다? 뭐 그 정도입니다. 디자인은 거의 같고요. 특히나 지금 보시면은 전환 쪽도 뭐 똑같다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본즈의 기본 베이스에다가 실버 센츄리온의 아머를 덧붙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 파츠도 원래 기본 이제 세쌍이 들어가 있는데 이 친구도 아머가 입혀지기 전 느낌으로 윗두껑만 빨간색이고 안에는 네, 블랙 앤 골드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토니의 얼굴 들어가 있고요. 알드리치 킬리언과 싸움을 하던 그때여서 지금 콧등에 그죠 상처 왼쪽 네, 눈 아래쪽에 또 상처 입술에도 피가 흐르는 느낌이고요. 굉장히 싱크로는 좋습니다. 살짝 뭐 이마가 높아 보이긴 하지만 뭐 이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원래 가리는 용도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블랙 앤 골드뿐만 아니라 그죠 푸른빛을 띠는 실버로 안쪽을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왜 이게 세 개나 있지? 앞에 실버 마스크가 세 개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반짝반짝한 뭐 깨끗한 느낌이고요. 이렇게 보면 약간의 웨더링이 있는 안면 마스크고 그리고 차이라고 하면은 이 눈이 지금 클리어 파츠로 아예 투명하게 돼 있냐 아니면은 이렇게 불빛이 나올 수 있게 좀 작업을 해줬냐 뭐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죠? 이렇게 A 안쪽이 불투명하게 돼 있는 거는 여기에 꽂는게 맞고 여기 지금 투명하게 돼 있는 마스크는 여기에 꽂지 말아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 알맹이들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런 느낌들이 그래도 몰딩이 좀 살아있다, 뭐 괜찮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좀 중간에 유격으로 떠있는 느낌이 있어요. 결합 직전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열려있어서 와 이거 다 뭐 움직이는 거 아니야 할 텐데 고정입니다. 미리 붙어져 있는 여기는 조인트는 없다. 물론 발목, 무릎, 고관절은 다 조인트는 있습니다. 뒤에 이런 디테일들 완전 예전에 진짜 그 미치나토이, 네, 그때의 그런 디테일들을 재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플레어 이런 부분들도 통으로 만든 게 아니고 레이어를 많이 뒀어요. 허벅지 안쪽도 잘 안 보일 것 같은 부분들도 이렇게 세세하게 표현들이 너무 잘 돼 있고, 복근 예쁩니다. 여기 보시면 전환의 바깥쪽도 덮개를 덮는 느낌이고, 이런 부분들도 열려있는 채로 고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완의 앞뒤 이쪽에 관절들은 네, 이렇게 조인트가 되어 있어요. 움직여지고 뭐 이런 부분들도 움직여지기는 합니다. 뒤에 플랩도 열리느냐? 당연히 열립니다. 열렸을 때의 안쪽 디테일들도 상당하죠. 여기 안쪽에도 불이 들어올 거라는 상상만 해도 네, 행복한 그 행복회로를 돌리고 있어요. 이런 관절들은 네, 역시나 투조인트여서 이렇게 좀 맞춰주고, 여기가 막 움직여질 줄 알았는데 여기는 네, 고정이에요. 대신에 앞쪽 네, 이런 미사일 발사 이런 개폐 기믹은 있습니다. 안쪽 더 궁금한 아래쪽을 보겠습니다. 묵직합니다. 네, 이렇게 역삼각형의 아크리액터,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드디어 상시 전원이 들어갔습니다. 다른 데는 이제 상시 전원인데 헤드는 이렇게 건전지 세 개를 따로 동봉을 해줬어요. 아, 이건 또 이렇게 빼서, 아, 자석이구나. 원래 이 머리통 쪽에 건전지를 넣었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빈 헤드를 표현해줬는데 또 라이트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목 쪽에다가 또 이렇게 건전지를 넣어줬습니다. 목 바닥 쪽 여기에 건전지를 넣어주면 되고, 뭐 제가 이렇게 쭉 눈대중으로 봤는데 뭐 결합 파츠가 그 마크5만큼 많진 않아요. 지금 보면은 처음부터 뭔가 이렇게 붙어서 지금 떠있는 부분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피규어에다가 조립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편한 구성이라고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전지를 투입을 했고요. 라이트를 켜보면 아하, 오케이 오케이. 불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라이트를 끈 모습, 켠 모습. 그리고 보시면 이 스탠드 위쪽으로 둘, 넷, 여섯, 일곱 개와 블레이드 두 개 들어가 있고요. 또 여기에 파츠가 여섯 개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자, 파츠들부터 한번 결합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라이트랩부터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고 자석으로 결합을 탁탁 해주면 되는 거겠죠. 아, 저는 지금 식스팩 위쪽에 이렇게 뭐가 단자가 있길래 여기 뭐 꽂아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디테일이네요. 자석으로 그냥 탁탁 쉽게 붙게 되어 있는 거예요. 끝판왕이다, 끝판왕이야. 이 흥분을 감출 수가 없다, 진짜. 와. 자, 이렇게 다 붙여놓으면 뒤에가 이제 이렇게 꽉 찬 느낌이 있습니다. 네.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런 오금만 살짝 드러나 있고, 스커트는 이렇게 조인트가 있어서 움직여지고, 허벅지 안쪽 파츠 지금 저희가 넣었는데, 요거도 다이캐스트예요. 허벅지 요 뒤 파츠도 살짝 이렇게 떠있는 느낌을 표현을 해줬어요. 그리고 복근 쪽 자석으로 턱 같아 붙었다가 턱 빠지는 느낌. 그리고 자석 아래쪽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이런 부분들도 디테일업으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여기에 탁 그냥 갖다 붙습니다. 요 친구들도 붙었다 뗐다 할 수 있는데 요건 이제 자석은 아니고 사이사이에 홈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탁 그냥 결합을 할 수 있게 해줬고, 요런 디테일들, 네, 관절들 또 이렇게 움직여질 수 있게 해준 것들도 네,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보면은 요런 부분들이 홈이 결합이 되는 거예요. 요런 부분들 꽂으면 더 날씬하게 더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제가 살짝 무서워서 약간의 흉곽을 조금 늘려놨는데 흉곽 조이기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자석 돌기로 결합은 가볍게 된다라고 뭐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홈이 잘 보이진 않지만 시킬리언을 베어버렸던 그 블레이드, 걔를 여기에 그냥 꽂을 수가 있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이거 역시 합금입니다. 아, 합금 너무 좋아하네요, 요즘에. 네. 자, 이제는 라이트를 켜는 일이 남았습니다. 불을 한번 켜볼게요.
야, 온오프 스위치가 따로 있습니다. 하체에다가 이렇게 꽂게 되어 있나 봐요. 오, 요 놈들 봐라. 아주 센스 있구만. 뒤에 파츠를 살짝 떼내고 켜볼게요. 와, 씨. 와, 여러분. 마크 33 실버 센츄리온 아머 스토어 버전 라이트업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라이트가 지금 전완, 상완, 허리, 허벅지 들어오고 종아리 들어오고 네, 허벅지 바깥쪽까지 다 들어옵니다. 발끝 빼고는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본 아이언맨들 중에 저는 1등입니다. 물론 마크 5 수트업도 너무 좋기는 했는데 와, 이거 넘사네요. 라이트가 또 이렇게 다 들어오는 건 사실 진짜 못 참고요. 상식까지 넣어줘서 이거는 진짜 역대급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마크 5는 굉장히 인기 많은 메인 수트였고 이 마크 33 실버 센츄리온은 사실 지나가는 수트였기 때문에 이 수트의 인지도에서는 확실히 밀립니다만 이 존재감에서는 절대로 밀리지 않습니다. 제가 사이드쇼 2분의 1 스케일의 마크 46 그 300 몇만 원짜리 지금 이거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 존재감 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고요. 요거 헤드도 토니가 타고 있는 느낌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석으로 가볍게 딱 꽂아주면 그때 그 느낌 그대로. 와, 토니가 딱 와서 실버 센츄리온을 탁 입는 그 모습 그대로 재현해줬고 오히려 뭐 그때보다 더 멋있어요. 그때 막 이렇게 입혀질 때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사실 안 보이거든요. 이런 플랩들이나 아머들이 이렇게 열리는 듯한 해치 오픈되는 이런 느낌들이 어떤 뭐 표현을 써도 아깝지 않을 만큼 진짜 대단한 디테일이고 플랩들 열렸을 때의 이 등 쪽에 이런 라이트들도 너무 훌륭하고요. 뭐 닫아줄 때도 여기도 이제 이중으로 이런 부분들도 뭔가 더 업그레이드 가 된 느낌이고 굳이 아쉬운 흠을 조금 찾자면 지금 여기 앞쪽에 그죠 여기 플랩이 열렸을 때의 요 아래 몰딩이 살짝 뭉겨져 있긴 합니다. 근데 진짜 이거 보이지도 않아요. 이거 마크 5 수트보다 더 떡상한다. 예, 제 모든 걸 걸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라이트를 현 채로 전시를 해 볼게요. 그러니까 오셔서 또 이렇게 라이트 들어온 모습까지 또 이렇게 구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